아슬레타에서 또 뭔가 새로 하나 왔습니다. 뭘까요? 뭐가 왔을까요 도대체? 오레이 라고 되어 있고, 여기 보면 하하 쿨트라, 쿨트라라고 해야겠죠. 무슨 말인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어요. 이게 아, 또 포르투갈어를 쓴 건지, 그러니까 포르투갈어라는 건 이제 브라질러를 말하는 건데, 포르투갈어를 쓴 건지 뭔지 대강 뭐 눈치로 떼는다 그러면 쿨트라라고 되어 있는 거고 뭐 컬처 이런 정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컬처, 컬처면 뭐라고 해야 될까? 아슬레타에서는 뭐 A005가 있으니까 이 쿨처, 쿨트라 하는 거는 그거겠죠? 그 뭐야 나이키로 치면 아카데미급? 네. 쿨트라 궁금한데 드디어 구했습니다. 요렇게 제가 원래 까만 것만 좋아하는데 쿨트라 까만 게 안 나와요. 브라질 색깔하고 두 가지밖에 안 나와서 까만 거를 사서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흰색을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까만색 나오겠죠. 근데 이 쿨트라의 인도어도 모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흰색만 이렇게 나와서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카메라로 자세히 아슬레타 로고 있고 그 다음에 초점이 잡히나? 모르겠네. 눈이 나빠서 이 카메라를 앞에 놓고도 초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니 뭐. 예. 인조 가죽이 이렇습니다. 인조 가죽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일본에서 얼마죠? 8만원 조금 넘나? 8만 몇천 원인가? 두 개를 다 꺼내봐요. 아이고 당연히 있겠죠. 귀신발이니까. 제가 예전에 이 아슬레타 제품에 뭐 이 A005 제품을 그 뭐죠? 그거 할 때 가짜 진짜 이런 거 할 때 요것도 유심히 봤었어요. 유심히 봤는데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아슬레타에 대한 소개인데 왜 이걸 소개했냐면 가짜가 잉크가 번져있었어요. 미세하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구분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던 원래 오리지널 일본에서 받은 제품들이랑 비교를 하면 여기에 있는 글자체, 작은 글자들 있죠. 이게 여러가지 글자체가 있는데 잉크가 약간 번져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 이건 짜다. 가격이 얼마냐면 아 세금을 포함해서 10%의 우리 소위 말하는 부가세, 일본 소비세죠 일종의. 그래서 이게 지금 8,000엔 소비세를 포함하면 8,800엔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.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도 되려나? 8,800엔 환율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? 환율 계산기를 늘 켜놓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어서 직업 자체가 일본 내수 구입하게 되면 8,800엔이면 한 86,000원 정도 되고 일본 밖에 세금이 만약에 없다 하면 78,650원도 되는군요. 오늘 환율 기준으로 싸죠? 7만원짜리? 글로로가 얼마죠? 우리나라에서? 글로로? 글로로가 얼마 정도 되려나? 아디다스 한번 들어가 볼까? 나이키 아카데미는 한 109,000원 하나요? 초등학생 뭐 이런 애들 신을 수 있는 거? 꽃바 글로로 온라인에 없나? 129,000원 FG. 근데 이거는 7만 얼마. 물론 뭐 글로로도 소가죽이 사용됐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 파일간 가격은 저렴해요. 저렴이다. 여기는 이렇게 이제 스웨이드처럼 되어 있고 좀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인데요. 이게 이 스티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좀 그
산티가 더 난다고 해야 되나? 그래도 이 A005처럼 여기 조금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은데, 너무 산티 나는 거 아니야? 하는 느낌이에요. 그런 느낌이고. 근데 여기 사이드 인조가 아직은 제가 이 A005를 어저께까지 신다가 갖고 온 게,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, 인조가 아직도 좁고 가공 상태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, 같은 건가? 다른 건가? 이게? 네, 거의 같지 않나 할 정도예요. 두 개를. 이거랑 비교를 하면. 그러면 인조 가죽에, 여기 캥거루 가죽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으로 이게 한 12,000원 조금 넘고, 이게 8,000엔이다. 그러면, 나름 가격은 괜찮지 않나. 그런 생각이 들고. 통은,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이 오레이 같은 경우는. 뭐, 이거는 지금 안쪽에 이렇게 패딩이 되어 있습니다. 두툼하게. 그럼 그냥 풀어볼까? 좀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패딩이 메쉬 그 라이닝에 대해서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, 물론 여기도 다 그렇죠. 여기도 보면 지금 뭐 아슬레타 특징이 이런 거죠. 전체 신발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툼한 패딩들이 쭉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. 또 그 다음에 인솔을 보면 요렇게 있는데, 인솔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예, 인솔은 이거에 비하면 좀 안 좋나? 뭔가 이 표면은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, 이거 그냥 시커멓게 되어 있으니까. 막상 꺼내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안쪽 되어 있고, 사이드 뭐 라이닝 같은 건데, 여기 메쉬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그 뭐죠? 캡틴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, 여기 스웨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느낌이 들고, 스테빌라이저가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, 가운데 들어가 있고. 그 스테빌라이저는 제가 그 아슬레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, 여기 쉔크 강성은 킥력하고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도 생각하듯이. 예, 전반적으로 움직임의 안정성을 갖다주는 게 말 그대로 스테빌라이저여서, 이게 뭐 킥을 할 때 뭐 킥이 발의 흔들림을 막아주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, 사실.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. 가격이 싸니까, 가격이 이 정도 가격에 풀 캥거루가 물론 이제 신어봐야겠죠. 실착을 해볼 예정이긴 한데,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. 여기 아슬레타를 여기 이런 식으로 또 조그맣게 붙여놨고, 여기 아슬레타를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, 여기는 원래 오레이 로고가 들어가 있죠. 오레이 로고가 이렇게 좀 고급 제품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, 박스는 오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, 여기는 오레이 로고는 없어요. 없고 그냥 아슬레타 되어 있고, 아웃솔은 뭐 A005랑 동일한 것 같아요. 완전히 동일한데, 구조도 동일하고 소재도 동일하겠죠. 이러면 뭐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들어가 있는 거하고 다 비교를 하면 옆에서 봤을 때 거의 동일한 것 같고, 다만 이제 아슬레타인 경우에는 여기가 미드솔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, A00인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제 힐 쪽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단단한 소재가 있어서 힐 쪽을 조금 더 안정되게 이 홀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하나, 요런 식으로 이 단단한 소재가 여기까지가 미드솔 요 밑에거든요. 요 밑에 요 부분이고, 요 위에가 이제 이 힐 안정화 장치인데, 일종의 이게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. 그냥 캡틴처럼 이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미드솔이 올라와 있는 정도. 아웃솔도 이렇게 미드솔 이렇게 말랑말랑한가? 쉽게 신었던 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미드솔이 조금 더 말랑말랑한 기분이 들어서 되게 발 편하게 그냥 신을 수 있나, 이거는?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고. 사이즈가 250이에요. 여기 좀 크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, 7에 40.5니까 이유
US7에 40.5거든요. 그러면 브랜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뭐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발을 한번 넣어볼까? 넣어볼까? 길이상으로는 볼은 좀 타이트한데요. 물론 다시 나중에 말려드리긴 하겠지만 길이는 좀 뭐지? 약간 남는 편인데 이렇게 만져보면 길이가 조금 길이가 크게 나오나? 점점 크게 원래 이것도 A001에서 260에서 255로 내려왔는데 이건 250으로 내려가야 되나? 이게 250입니다. 이게 250인데 다른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가성비 차원에서만 순수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가성비 제품은 비교군에 있는 제품들 프리미어가 이거랑 동급이라고 할 수 있나요? 가격적인 측면에서? 아니면 글로로 코파 글로로 근데 글로로보다는 뭐 압도적으로 편할 것 같고 이 가격대 7만 얼마 정도 되는 가격대의 축구하다 하여간 실착을 해봐야겠죠 결국에는 실착을 한번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지 제 생각에는 뭐 이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게 공을 차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기 단순하게 인조가죽이어서 뭐 비 올 때 뭐 인조가죽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지금 A005랑 비교했을 때 무게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? 이 신발 무게가 이게 지금 사이즈가 5mm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지금 무게를 이렇게 달아보면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233.34 뭐 요 정도 나와요 무게가 그 정도 아슬레타는 원래 한 250g 정도로 알려져 있죠 일본에서 나오는 데이터상으로는 무게 200 그건데 지금 제 거는 254.5 가 나오니까 한 20g 정도 차이가 나나 그러면 네, 한 20g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인조 모델이 더 경량화되어 있다 요 정도 실착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실착 영상을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